안녕하세요, 리버쌤입니다. 서울에서 맞는 토요일 아침, 제리에게 공주님 같은 드레스를 입히고 나왔어요. 오늘도 특별한 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사인회가 바로 이날이었답니다. 주말에도 차가 많고 도로가 바쁜 서울의 풍경이 제리에게는 참 인상적인 것 본데요. 강남에서 보는 개미굴 모양의 빌딩도 인상적인지 난 귀여운냐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제리. 사실 제리는 타고난 스타라서 그런지 대기실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없는데요. 왠지 모르겠지만 긴장돼요. 열도 많아요. 그래서 재밌겠죠? 그래도 약간 아드레날린 좀 느낌이다. 아드레날린 영어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시면 미국 사람들은 아마 못 알아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닙니다. 아드레날린. Can you feel the adrenaline? 그래서 adrenaline rush이라는 말도 있어요. 막 그거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많은 에너지 생길 때 adrenaline rush이라고 합니다. I can feel an adrenaline rush right now.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아드레날린을 느끼며 사인회장으로 나갑니다. 선생님 이거 사인해줄 수 있어? 여기? 하트, 아니 동그라미 그려봐. 동그라미. 그리고 체리는 저와 마님 사이에 앉아 직접 체리뷰 사인도 하며 사인회를 즐겼죠. 사실 이렇게 체리가 의젓해 보이고 말을 잘해서 그렇지 아직 3살이 안 된 어린 아기인데요. 그래도 흐트러짐이나 칭얼거림 없이 2시간이나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 다 큰 아이로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뽀뽀해줘. 잘 뽀뽀해줘서 고마워. 난 편했어. 근데 귀찮아. 이렇게 아침부터 임신한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더 의젓하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육아는 처음이라서 그런데요, 체리가 요즘 이상한 곳에 고쳐 있더라고요. 마지막 사인회 하는 날 대기실에서 30분 동안 방구 소리만 내는 체리. 무시하면 안 할까 했지만 효과가 없더라고요. 심심해서 그런가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잠깐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 체리가 말 너무 잘한다.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손으로 방구 껴? 와, 무슨 소리야. 참나, 이제는 손바닥으로 장난을 치는 체리. 결국 라이브로도 체리 방구 장난이 송출되는데요. Do you like 깨끼 응가? Oh no! Do you like 깨끼 응가? 여러분? Yes, I do. Yes, I do. 깨끼 응가 색 무슨 색이야? 갈색이잖아. 갈색이잖아. 네, 여러분 몰랐던 사실.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응가요? 참, 이렇게 더러운 방송 사고가 나고 말았답니다. 체리가 특이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한국 애들은 더러운 농담을 좋아하나요? 사실 저는 아이를 처음 키워봐서 체리의 이런 행동이 당황스러웠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응가농담에 엄격해서 잘 들을 일이 없거든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은 이런 농담에 너그러운 편이고 아이들이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응가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벌써 방구쟁이 체리와 마지막 사인회를 하는 시간. 체리가 인사하는 모습에 다들 환호 소리로 맞이해 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연애 중인 커플, 신혼 생활 중인 부부, 아이를 키우는 부부,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또 서울에서부터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까지. 사실 여러분들의 댓글만 보고는 못 느꼈던 감사함이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보며 피부에 와닿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시간을 내서 멀리서 와주신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꿈을 꾸는 기분도 들죠. 체리는 너무 어려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직접 펜을 잡더니 사인을 해드리기도 하고 할머니랑 놀다가도 팬들이 반갑게 인사하니까 여기 한번 봐줘. 애기야, 안녕. 오, 온다, 온다. 애기야, 안녕, 악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여기 깨끼 사랑해요. 너무 귀여워. 깨끼 사랑해요. 깨끼 너무 예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놓치지 않고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는데요. 참, 이런 스타성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시키지 않아도 멀리는 손까지 잡아주는 모습을 보세요. 아, 너무 이뻐라. 그리고 한 사람씩 눈을 마주치더니 하트, 이모티 하트. 아, 하트. 먹어, 먹어. 오, 귀여워. 오, 바람 나. 오. 그러고는 새침한 대장. 사실 이런 체리의 행동은 계획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다들 매너가 좋으셔서 체리가 불편해하는 것 없이 순조롭게 사인회를 진행했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인사해 주셔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답니다.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 가스 보소!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공항. 겨 닷새 만에 찾은 인천공항인데요. 짧은 방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사봤어요. 미국에는 둥빠 우유가 없어서 체리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본능적으로 맛있는 걸 아는 건지 급하게 발대로 꼽고 감사 인사도 급하게 하고 맛보는 바나나 우유. 과연 그 맛은? 아이고, 콧구멍이 커질만큼 맛이나 본데요. 바나나 우유가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서 혼자 다 먹고 싶을 텐데. 아빠 한 입. 엄마 거야. 그렇게 임신한 엄마부터 주고 그제서야 아빠도 한 입. 커다란 바나나 우유가 벌써 절반이나 사라졌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바나나 맛 우유로 유년 시절을 추억한다는데 체리도 그렇게 되겠죠? 따로 사온 만인 바나나 우유를 보더니 한 입 이렇게 뺏어 먹는 모습을 보면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생각해봤는데 작년에도 사인을 했지만 그때 체리는 너무 어려서 잘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체리가 사랑을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뭐 사실 체리가 평소에 낯선 사람한테 뭐 웃어주거나 인사해주거나 악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체리가 직접 다가가서
악수해줬잖아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확실히 체리는 그런 사랑을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사실 내년에는 사실 여러분 내년에 저희는 파랑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당분간 좀 가기 어렵겠죠. 그쵸? 그 육아하느라 너무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저희는 세 번이나 갔잖아요, 한국으로. 2월, 9월, 11월? 이렇게 세 번이나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못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당분간 저희를 직접 못 만나는 동안 저희 책을 재밌게 읽고 그리고 저희 영상을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표현 Adrenaline Rush, 여기 키는 Adrenaline의 발음입니다. 한국어로 보면 아드레날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원어민한테 말하면 알아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Adrenaline, 그러니까 Ren, Adrenaline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Adrenaline Rush. I felt an Adrenaline Rush. 네, 영상 마지막에 예문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제이 빠이빠이 해야지. 빠이빠이. 여기 보고 빠이빠이. 오늘의 표현, 치솟는 아드레날린, adrenaline rush. I always get an adrenaline rush in front of crowds. I always get an adrenaline rush in front of crowds. I felt an adrenaline rush when a dog chased me. I felt an adrenaline rush when a dog chased me. Have you ever felt an adrenaline rush? Have you ever felt an adrenaline rush? I can't sleep because I had an adrenaline rush earlier. I can't sleep because I had an adrenaline rush earlier. Yeah, what's Do you like cherries?